네, 여러분, 오늘은 좀 분노할 만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이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18개월 된 아이에게 채식만 강요하면서 먹을 것 주지 않다가 아이가 이제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이제 범인이고요. 부모지만 범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뭐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이제 선언하고 자기가 채식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자유입니다. 개인적 선택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뭐 특히 아직 자유의지 같은 거잘 갖춰지지 않은 어린아이한테 이제 채식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사를 보면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채식주의 여성이 생후 18개월 된 아이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이다가 결국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졌다.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그래서 이 생후 18개월 된 이제 유아, 에즈라 오리어리라고 하는 아이의 어머니인 쉴라 오리어리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아이는요, 사망 당시 평균 몸무게보다 무려 한 3kg 정도 적은 7.71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개월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양실조로 고통받다가 이제 숨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형을 받았고요.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식주의가 나쁜 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는 건 자유인데, 남한테 강요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무리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아이의 영양 상태를 살피지 않고 채식만 이렇게 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채식만 하면은 결핍되는 그런, 영양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분들도 극단적인 채식주의, 비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 같은 게꼭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인간이 육식성의, 그러니까 동물성의 어떤 그런 동물성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간 육식을 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책 같은 거 많이 뒤져보면은, 인간이 뭐, 채식주의자들은 무슨 인간이 채식주의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 다생 거짓말이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인간이 고기를 요리해 먹게 돼서 이턱 같은 것이 관절이 약해지고, 그래서 요리를 해서 그 육식을 하게 돼가지고 뇌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더 인간답게 진화한 그러한 결과들은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은 사실은 그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윤리적 이유 때문에 뭐 공장식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윤리적 도축 이런 것 때문에 채식주의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영양제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 채식주의를 괜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히 자기 가족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뭐 자제분들 계시다면. 채식주의자분, 자제분이 계시다면 자제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채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잘 영양을 살펴서 이렇게 채식 육식 가리지 말고 그 음식 같은 걸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서글픈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